바다가 없는 충북에 해양과학관을 짓는다는 역발상. 현재 정부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1000억 원 규모의 해양과학관이 들어서면 충북도 해양시대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신미희 기자입니다. 바다와 관련한 전국의 해양문화시설 46개는 모두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은 해양시설도 전무해 정부 예산 배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습니다. 그런 내륙에 바다를 연구하는 해양과학관을 짓겠다는 구상. 처음엔 사막에 스키장을 만든다는 말처럼 들렸지만 바다를 달라는 충북의 요구는 참신한 역발상으로 정부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도 바다를 달라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시작한 해양과학관이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만드는 데 큰 디딤돌이 되기를.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청주 밀레니엄 타운에 아쿠아리움을 비롯해 1000억 원 규모의 해양과학관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관건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한 해 100억에서 200억 정도 예상되는 운영비를 자급자족할 수 있느냐입니다. 예산 당국에서는 그 시설 하나 지어준 데는 그렇게 큰 부담을 안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운영비용 문제를 어떻게 쉽게, 어떻게 좀 더 완화시킨 방식으로 가져갈 건가? 정부와 해양수산부도 내륙 한복판에 지속 가능하고 상징적인 해양 거점이 필요하다는 입장. 바다 없는 충북에 왜 해양시설이 필요하냐고 묻는 단단한 인식의 틀을 깨는 것이 해양과학관 유치에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